야, 이 정치하는 새끼들 선거 때만 펴달라 그러고 당선되면 한 새끼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군수라는 자리가 주어지면 두 번 다시 내 저 소리 듣지 말아야지. 양평군 민선 제7대 군수 취임해서 아무 일 없이 임기 4년 잘 끝낸 정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늘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 후보에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양평의 예산 1조 원을 만든 우리 정동균 후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전해주세요. 네, 다음은 민병곤 총괄선대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역선대본부장님들 앞으로 자리하시겠습니다. 제가 호칭은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이상규, 김재선, 윤경진, 김학성, 민진호, 이경석, 김두한, 엄정섭, 박종복, 권혁재, 박창문, 권윤주, 네, 선대 본부장님과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옥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구영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정동균 군수의 필승을 다짐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도 당위원장님, 조종식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양평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양평군 노인회 재회장 김용영 회장님 및 12개 읍면 분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200여 개 단체장님 및 농어민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임원 여러분, 정동균을 사랑하는 모임 정사봉, 양평사랑, 양평청년포럼, 양정사, 위두동균, 문인네트, 민주광장, 양평군 12개 읍면 정동균의 사람들, 정사람 단장 및 반원, 양평군 5구연합회 및 족부동호회 호남 향우회 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정동균 군수를 40여 년간 옆에서 지켜본 선배로서 개구장이 학창시절부터 남다른 봉사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모든 일에 진중함을 보이고 의리와 뚝심이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정치와 사업을 병행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 정치 인맥을 꾸준히 넓혀왔으며 그것은 지난 4년간 군수 업무에도 역대 이루지 못한 성과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양평의 선거 문화는 이념을 넘어 진보와 보수의 통합군수가 탄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선 초대 민명채 군수님을 시작으로 한택수 군수님, 김성교 군수님,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까지 모두가 진보와 보수가 결합된 전국 유일의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바른 정치 문화가 다가온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이념과 정당의 구분 없이 오로지 국민의 주인 되는 정치, 국민이 우선이 되는 정치, 일자라는 살림꾼을 뽑은 것이 우리 약한 국민의 자존심이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다운 양평을 만들기 위한 정동윤 군수,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이룰 정동윤 군수. 정동윤 군수는 지난 민선 7기를 탁월한 행정력과 역량을 주도하며 양평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독보적 행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외 송파 양평 고속도로 용문산 사격장 폐쇄, 용문단을 청운 홍천 철도 연결, 지평면 국방부 부지 반환, 양동 산업단지 확정 등 조선 군수의 4년간의 업적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굵직한 국책 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중앙정부 국회 등 4년간의 노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절실을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앞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12만 양평군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고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를 따뜻한 동행 정동균과 함께 이어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며 여기 저와 함께 서 있는 정동균 군수의 필승 공동 선대본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기필코 압도적 승리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 및 지역 선후배 간의 비방과 흑색 선정 등은 절대 상가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진정한 축제의장으로 이끌 것이며 6월 1일 이 자리에서 필승의 깃발을 들고 양평다운 양평이 시작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정동균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멀리서 시간을 내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막히는 날이잖아요. 연휴고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까지 참 황금 같은 시기인데, 네, 양수리 쪽 이쪽 8번 국도 많이 막히잖아요. 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힘들게 오셨는데, 네, 축사의 말씀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제가 여기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동균 군수는 제가 사석에는 그냥 형용 그러거든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양평에 하남에 있다고 온 가나운동군학교 방문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교장선생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야 반드시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동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열과 집중력입니다. 제가
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 추진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질렸어요. 제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국토부에 이거 해라, 뭐에 이거 하라, 기재분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소병훈 의원, 임정성 의원을 하나만 광주를 이렇게 지나서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동균의 추진력은 송파 양평 고속도로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증명되시죠? 네. 여러분, 양평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양평이 새로운 양평의 혁신, 그리고 양평의 미래, 양평의 희망은 저는 반드시 정동균이 다시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여러분, 저희 하남시에서도 옆이지만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아시는 분 연락드리고 해서 우리 양평 군민들과 함께,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동군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굳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은 사회자인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균 양평 군수님의 선거 사무실 개소를 축하합니다. 정동균 군수님이 선거 사무실을 여셨습니다. 양평 발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 군수님은 지난 4년 동안 양평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 군수님의 노력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등 오랜 세월 양평 국민의 숙원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그 결과 정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은 86%에 달했고 민선 7기 양평군은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정 군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양평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께서도 4년에 걸친 정 군수님의 땀과 눈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동균 군수님의 선거 사무실 개소를 거듭 축하합니다. 오늘 개소식이 정 군수님의 정책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양평의 발전과 정 군수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5월 7일 이낙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입니다. 우리 정동균 양평 군수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동균 후보님은 민주당 최초의 양평 군수로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또 그 밖에 12만 양평 군민의 숙원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오셨습니다. 민선 7기 군정으로 실력을 입증하셨기에 다음 민선 8기 활동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동균 후보님을 격하게 응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 마다하지 않고 돕겠습니다. 우리 정동균 후보님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군민의 행복과 양평군 발전을 위한 우리 후보님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일 잘하는 군수 정동균 양평 군수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간 양평 군민께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86%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등 오랜 12만 양평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한 방에 잘 해결해 왔습니다. 또 민선 7기에서 양평군 1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지역 사업도 척척 해결해낸 능력자입니다.
지난 4년간 군민만을 바라보고 성과로 입증한 정동균 군수, 저와는 둘도 없이 가까운 형동생과 같은 그런 사이인데 제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후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양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 약속을 저는 정말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균 군수 후보가 더 큰 뜻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정동균 화이팅! 양평 군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효입니다. 저는 양평 군수이신 정동균 군수님을 응원합니다. 양평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정동균 군수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 정동균, 부지런한 사람 정동균, 그리고 양평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 정동균, 정동균 후보를 응원합니다. 혹시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정동균 군수님을 위해선 확실하게 입법으로도 지원하겠습니다. 양평 우리 주민 여러분, 정동균 후보를 꼭 한 번 더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양평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정동균 군수님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배우 장동직입니다. 먼저 정동균 군수님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복지가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승리하십시오.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이규영입니다. 먼저 우리 정동균 군수님의 경선 승리와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본선에서도 우리 양평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승리하셔서 아직 못다 이루신 일 모두 다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양평,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응원이지만요, 또 뜨거운 마음 진심 꼭꼭 다 담아서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정동균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군수님을 보며 꺼들먹 꺼들먹 걷다가 봉 잡았네 군수님 사랑해요, 힘드세요. 친구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정동균 후보는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비정으로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 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해 오셨습니다. 현재 4대 군정 방향과 5대 핵심 가치, 6대 부문별 목표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를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연휴이기도 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당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사무총장이신 김민기 의원님, 또 조종식 의원님, 또 김영진 의원님, 이웃 김한성 의원님, 또 최종윤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민선 7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삶의 현장에서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대한노인의 양평군 지회장이신 김용용 지회장님을 비롯한 각 본회장님, 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손대덕 고문님을 비롯한 유인수 고문님, 또 여러 고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중에 숱하게 이야기 나왔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세종시의 KDI 가서 마지막 발표할 때 군청 정문 앞에서 발표 잘 하라고 하고 오라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우리 노인회 부회장님, 또 물밑에서 성공적으로 준비하라고 코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수동 회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발표하기 전날 광화문에서 따로 뵙고 회장님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이 일을 꼭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정근수, 이 발표는 그 자리에 국토부 차관, 전 차관을 불러서 전 차관한테 코치를 받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다시 한번 이수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지난 4년간 시장 장터에서 늘 상인들과 함께한 저를 격려해주고 애써주신 양평의 4대 전통시장 회장님들, 이모님들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번을 악선을 통해서 장터에 인사하러 가면 야이 정치하는 새끼들 선거 때만 펴달라 그러고 당선되면 한 새끼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군수라는 자리가 주어지면 두 번 다시 내 저소리 듣지 말아야지. 2018년 7월 1일 날 취임식은 못했어도 7월 3일부터 지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장날이면 장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할머니는 보루박스 하나 깔고 앉아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렇게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그것이 양평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군수가 장터에 안 나가면 군수님 몇 시쯤 오는지 군수실로 전화 옵니다. 혹시 군수 어디 아픈 거 아니요? 오늘 왜 안 나와? 아침에 나와? 오후에 나와? 묻곤 합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장바닥을 누빈 민심, 각 지역을 돌고 그 장바닥에 앉아있던 초라한 어머니가 각 마을의 부녀회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 군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 참
진정성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민선 7기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1500명인데요. 섬기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3만 5천 명 됩니다. 그분들이 위기를 내몰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이 자리에 격려해주고 개소식에 오셨던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4년 후가 됐습니다. 민선 7기가 12만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오기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양평군의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12개 읍면의 노인회 부회장님이 다 와 계십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임원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군수를 믿고 성원해주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이셨지만 생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그 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민선 8기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양평에 사는 우리, 이제 우리가 수백 년 살아왔던 공동체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끼리 가족처럼 형제처럼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함께 양평 발전을 견인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없이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정말 국민을 하나처럼 받들고 모시는,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군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누가 그랬습니다. 아, 속도 조절을 하지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한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런 성과를 냈어요.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 수십 년간 함께한 국회의원님들 저기 계신데요. 군수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2만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더 윤택하게 만들고 코로나 이후에 양평의 가치는 훨씬 높아졌는데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국민을 챙기면서 민선 8기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시원찮아서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영 노인회장님 비롯한 우리 손대덕 고문님, 유인수 고문님, 남배구 회장님,
또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오신 이경학 회장님, 유일철 회장님, 또 정병기 회장님, 장재훈 고문님, 이종인 고문님, 최도영 고문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따뜻하게 손잡고 함께 도와가겠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정동균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양평군의 태풍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습니다. 부디 이 바람에 여러분의 소망이 잘 깃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균 후보의 앞날을 함께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